출신 임영우, 영타, 이찬원, 김호중, 정동환, 장민호, 홍정원, 김수찬, 나태주가 프리한 19, 선정, 차세대 트로트신 19인에 선정됐다. 최근 방송된 프리한 19에서는 차세대 트로트신은 나야 나 19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현무는 대한민국은 트로트 전성시대라며 새로운 팬덤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트로트를 스트리밍을 돌리고 국지도 구입하는 5060세대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대와 20대들도 동년배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트로트계 판도를 뒤흔드는 뉴페이스들이 등장했다. 프리한 19판 프로듀스 트로트 차세대 트로트 19명을 선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트로트계 천재 개벽을 일으킨 홍정원이 소개됐고, GF가 키운 트로트 왕세자 정동환, 25년 트로트 외길 인생, 이찬원과 트로트 황제를 이어 프린스 김수찬이 소개됐다. 제2의 봄날 트바로티가 된 김호중과 트로트로 국민대 통합시킨 임영웅, 기합으로 압도한 태권트롯돌 나태주, 무릇 탁치게 만드는 트로트신 영타, 7.8기 트로트신서 장민호까지 미스터 트로트 벌구라고 키워낸 가수들이 프리한 19 차세대 트로트신으로 선정됐다. 미스터 트로트 출신 영타, 이찬원, 김희재, 꼰대 인턴 OST 참여. 트로트 가수 김희재와 영타, 이찬원이 꼰대 인턴 OST에 참여했다. 김희재는 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MBC 미니 시리즈 꼰대 인턴 OST 파트 3 오르막길을 공개했다.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김희재는 볼리도 나는 남자다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번 꼰대 인턴 OST 오르막길을 가창하며 생애 처음으로 OST에 참여하게 됐다. 월간 윤종신의 명곡 중 하나인 오르막길은 많은 가수들을 통해 리메이크된 바 있다. 이에 김희재는 자신만의 오르막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원곡이 갖고 있는 감동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녹음 과정에서 가사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거듭 고민해가며 녹음했다는 후문이다. 오르막길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목소리를 넘어 새로운 김희재의 보컬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오르막길은 윤종신의 이별하긴 하겠지, 규현의 블라블라 등을 작곡한 바 있는 강화성 작곡가의 손길로 새롭게 편곡돼 그 감동을 배가하고 있다. 앞서 가수 영탁은 꼰대 인턴의 첫 번째 OST 주자로 참여했다. 영탁은 5월 21일 전화업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MBC 새 수목 미니 시리즈 꼰대 인턴 OST 파트 1 꼰대라떼를 발매했다. 꼰대라떼는 최근 라떼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꼰대를 재치있게 풍자한 노래다. 누나가 딱이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홍정수 이재규 콤비와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 장민호의 역전 인생 작사가 김희진이 가세로 데스트롯이 완성됐다. 영탁은 OST 제작사 뉴엘라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부른 노래가 드라마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고 설렌다고 소감을 전하며, 팬 여러분들도 꼰대 인턴 본방사 수화하면서 제가 참여한 OST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찬호는 28일 정업업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MBC 순목 미니 시리즈 꼰대 인턴 OST 파트 2 시절 인연을 공개한다. 꼰대 인턴 OST 두 번째 주자로 출격한 이찬호는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진또배기, 울긴 왜 울어, 딱풀 등 중통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광의 미를 차지한 후 참또배기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의 생애 첫 OST 넘버 시절 인연은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가영화에서 곡 제목을 따왔다.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따스한 위로곡이다. 영탁의 찐이야 작곡가인 플레이 사운드에 알고 보니 혼수상태와 김지환이 의계 투합해 이찬원의 아름다운 위로가를 탄생시켰으며, 코러스 김연아, 기타 이성열, 베이스 이한결, 드럼 임정민, 바이올린 심상원, 융스트링 등 국내 최고의 세션들이 힘을 보탰다. 한편 꼰대 인턴은 MBC와 국내 대표 OTT 웨이브에서 매주 수 목요일 밤 8시 55분 동시 방송된다. 임영웅 S 영탁 X 이찬원 미스터 트롯 진선미 화보 공개.
임영웅, 영탁, 이찬원이 함께한 잡지 화보 촬영이 공개됐다. 최근 물오름 비주얼을 자랑하는 미스터 트롯 진선미의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이 함께한 잡지 화보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화보는 진선미다. 손발이 척척 맞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이라는 글과 함께 영탁, 임영웅, 이찬원이 나란히 앉아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세 사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찬원 화보장인 내 마음의 영원한 진, 임영웅, 웅탁도 이뻐, 진선미 짱 좋아요 등 물오른 비주얼을 자랑하는 세 사람의 멋진 모습에 감탄한 응원 글이 쏟아졌다. 임영웅과 영탁은 최근 신곡을 발표한 장민호를 응원하는 사원국 동영상을 올려 웃음을 주었다. 임영웅이 내가 뭐 단톡방이냐 알림 꺼놓게라고 말하자 영탁은 내가 뭐 대출 전화냐 스팸해놓게라고 말하며 장민호의 신곡 익십반익십을 홍보했다. 임영웅은 가사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민호 형이 정말 잘 불렀다. 정말 좋은 노래 나왔으니 많이 응원해달라. 그리고 영탁 형이 기가 막히게 썼다. 천재 작곡가 파이팅 라며 응원했다. 미스터 트롯 앤 사랑의 콜센터 트롯맨들의 콘서트 일정 결국 코로나로 연기. 미스터 트롯을 이어 사랑의 콜센터로 트롯맨들을 향한 마음을 불태우고 있을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을 가져왔어요. 미스터 트롯 종영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미재 트롯맨 7인방 외에도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강태관, 류지광, 나태주, 고재근, 노지훈, 이대원, 김중현, 남승민까지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해주셨던 멤버들이 총 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요. 대신 서울 공연을 3회 추가하여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5월 30일 오후 2시, 오후 7시, 5월 31일 오후 2시, 오후 7시 등 총 6회 공연으로 연기하기로 한 계획을 밝혀서 아쉬운 트롯 팬들의 마음을 달래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연기가 된다니 팬분들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일정 조율을 위해 출연진뿐만 아니라 스태프진과 공연장 등 수천 명의 관계자와 관계사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어 일정과 지역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동안의 미스터 트롯, 사랑엔터, 뽕숭아 학당 같은 프로그램을 복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보아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다른 미스터 트롯 관련 기사도 준비했으니 같이 읽어보세요. 미스터 트롯 콘서트 담당 업체 쇼플레이의 공식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입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의 투어 일정을 연기하며 전체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는 출연진 및 관계, 스태프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연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공고사항과 각 공연장마다 운영 지침이 매우 상이하여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및 전국 투어 특성상 공연장 대관 일정을 비롯하여 출연진, 기획사, 스태프들의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출연진, 스태프, 공연장, 기획사 등 1,500여 명의 관계자, 200개가 넘는 관계사들의 협의와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확한 투어 일정과 지역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연기로 인하여 전체적인 일정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로 인해 관객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게 되어 양해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6월 안으로 정확한 일정과 지역에 대해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예매 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연 연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방 공연의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일정 연기로 인하여 5월 22일에서 6월 9일까지 미리 취소를 치신 분에 대해서도 고객센터로 문의 시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오니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예매를 유지하시는 관객분들은 같은 장소, 같은 좌석 배치로 일정 변경 시 동일 좌석으로 유지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공연장 속도는 좌석 배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성예매 등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역은 대관 및 일정 등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있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연기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다려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만큼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